무상선사와 무주선사의 그 법통을 이어가는 과정인데,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은 무주라는 분을 말하지요. 무주선사. 하상은 봉상부 미현이니라. 봉상부라고 하는 미현의 사람인데, 속성은 이시요. 법호는 무주이다. 연등 50이라 나이가 50에 이르러서, 그때가 나이 50대에 개원년, 개원제, 개원이라는 것은 당나라 현종 황제 당시 때 713년에서 741년 그 사이에 말이죠. 대부 삭방 전효라. 아버지가 삭북에서 큰 공훈을 세웠는데, 공을 아버지가 세워서요, 세워가지고 아버지가 아마 벼슬을 하게 되었는가 봅습니다. 하상의 나이가 그때가 20살 때인데, 이제 무주선사가 마을에 있을 때 나이가 20대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력가인이라, 힘이 남보다가 아주 뛰어났어요. 굉장히 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누구도 힘을,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힘이 아주 뛰어난 힘을 가 있었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무예가 전륜이라, 금술이라든가 뭐 이런 할속 이런 무예가 어느 누구도 상대할 짝할 사람이 없었다. 누가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당차지시 이때를 당해서 신한왕이 하북과 삭북의 신한, 그때 당시 신한왕이 하북과 삭북이라고 하는 두 도를, 두 도의 양도 절도사를 맡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벼슬을 하는 데다가, 또 무주도 천하에 뛰어난 무예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주 화상이 용감하고 맹렬한 것을 보고는 아준 유역 선봉관이라는 분이, 무주라는 이분이 이제 아버지는 이제 양절도사라고 있지만은 이제 본인도 아주 이제 무예가 뛰어나니까 명맹이 있고, 그러다가 아주 명렬하고 그런 것을 보고는 아전 유역 선봉관이라고 하는 분이 금군의 정찰병의 간직에 임명을 하였다. 그 무주를 이제 그 금군이라는 정찰병이라는 그 간직에 임명을 한 겁니다. 이제 무주를. 하상은 매일 스스로 그 간직에 맡아가지고 이제 있으면서도 매일 탄식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벼슬을 하고 관록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은 속세에서의 영화가 누군들 이거를 즐겁지 않게 하리요. 다 누구든지 이건 할수 있는 것이다. 대장부로서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으니 일생을 헛되이 낭비할 수는 없다. 본인이 이제 그 벼슬을 하면서도 무주가, 이거 뭐, 벼슬하고, 권력을 누리고 하는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속세에서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그러나 이게 별건 아니다 이게 본인이 해보니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뭔가를 이거 아닌 뭔가 있을 텐데 하고 자꾸 그런 의심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아, 뭔가가 나의 이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식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으니 일생을 내가 여기서 이 벼슬이나 하고 이거 헛되이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하고 이제 순회 사관하니라 드디어 간직을 가차 없이 버리고는 뭐 버리고는 심사방도라 스승을 찾아서 떠났다. 스승을 찾고 도를 구하는데 떠났다. 호루 백이 거사 진초장이라. 그래 이제 벼슬을 하다가 그 별거 아니라고 무상한 걸 느끼고 그냥 버리고는 선지식을 찾아서 나섰다 이겁니다. 찾아서 나섰는데 호련이 백이거사라고 하는 거사, 진초장이라고 하는 거사를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부지하천이라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어디에서 뭐 태어나고 뭐 있는 그런 사람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몰라요. 당시에 사람들이 부르기를 그 당시 이 사람을 부르기를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나온 그걸로 확실히 사람들은 몰라. 이 거사를 모르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유마일 유마 거사의 후신이 아니냐. 유마거사는 인도의 유마거사거든요. 혹시 이분이 유마거사의 하신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이 사람을 생각을 하고 부르고 이랬답니다. 유마일의 하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더구나 이분이 진초장이라는 이 거사가 항상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하는데 뭔 말을 하느냐. 동교. 이것은 오랫동안 뭐를 계속 경을 보고 오랫동안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 경에 대한 한마디만 들으면 바로 뭘로 깨닫는 게 있다. 동교의 법을 항상 설하였다. 하상을 만난 당일에 이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무주가 만난 당일에 은밀하게 개합을 하여 서로 개합을 하여 서로를 알아보았고 말없이 신법을 무주거사한테 전했네요. 신법을 전했습니다. 서로가 개합이 돼가지고 이분이 말하는 그 법에 대해서 서로 개합이 돼서 묵전신법이라 묵묵히 바로 신법을 전하였다. 하상득법이라고 이 무주가 거기서 바로 법을 얻고 진초장이라는 거사님한테 전법을 받고는 인정을 받고 이 말이죠. 일양의 절 사단제라 일체 모든 생각을 다 끊고 놓고 사상병제라 사상도 일체 다 제하고 본인이 속세에서 사서삼경이라든가 육법전서라든가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배우고 본인이 나름대로 아는 견해가 있는 일체 모든 사상사를 다 몰록 싹 버렸다는 겁니다. 싹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세에서 배운 견해, 지식, 할 것 없이 모든 사상의 생각을 싹 다 아울러 제해버리고 없었다. 싹 없어졌다. 이게요. 3~5년간에 15년간이란 세월을 백이수행이라
흰 옷을 입은 채로 속세 사람으로 그대로 15년간을 딱 내요. 혼자서 돌을 닦습니다. 얻고 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과 근심과 일체 사상의 견해를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견해가 일체가 다 모든 걸 싹 재버렸고 끊어버렸고 일과 모양도 모두 없애버리고는 15년간을 속세 사람으로 흰옷을 입고 수행을 열심히 하였다. 무주라는 분이 이제 그런 분이네요. 천보년간에, 천보는 당 현종의 연호 742년에서 756년 사이를 말합니다. 천보연간에 홀문 낙양 도차산 유명화상이라 그 현종의 연간에 범양 도차산이라는 산에 명화상이 있었다. 명화상이 있었다. 동경 낙양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신의 하택이 살고 있었고 도차산에는 명화상이 살고 있었다. 태원부에는 자제화상이 또 살고 있었다. 모두 이 명화상이나 신의 하택이나 자제화상은 모두 육조선사의 제자들로 이분들은 육조스님의 제자입니다. 육조선사의 제자들로 도노의 가르침을 설하였다. 항상 도노 한마디에 응모소주의 생기심 한마디에 깨닫듯이 육조스님도 일생 동안을 한 글귀 은하에 대오 그걸 항상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화상은 그 당시에 아직 출가를 하지 않은 때였다. 무주선사는 아직 출가를 안 했은 때입니다. 드디어 태원부에 가서 자제화상에게 예배를 드리자 자제화상이 말하였다.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다라는 모양조차 없어야만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깨끗한 불성이다. 자제화상이 그렇게 말을 해주네요. 더 찾아가서 예배를 올리고 절을 하니까는 자제화상이 그 무주한테 말하기를 정중의 무정상이니라. 즉시 진정 불성이니라. 깨끗한 가운데에도 깨끗하다 하는 모양이 없어야 그것도 생각조차도 그런 게 없어야 깨끗하다 나는 도를 깨달았다 한수숙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 정중에도 깨끗하다고 하는 가운데에도 깨끗하다고 하는 모양 일체 생각이 모양이 끊어지고 없다. 그래야만은 즉시 참 깨끗한 불성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네요. 화상이 법을 듣자마자 마음과 생각이 아주 상쾌해졌다. 너무 상쾌하다. 이제 아침에 우리가 뭐 지부둥할 때도 아침에 공기 좋은 새벽에 공기 좋은 게 싹 불어와서 몸에 들어오면 상쾌한 느낌을 들듯이 그냥 온 천지가 불로 꽉 차고 솥에서 끓는 한 소리에 착하니 머리를 돌이켜보는데 참으로 시원함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들어보니 그렇다 이거지요. 너무 시원한 그
아주 경쾌한 그런 맛을 이제 봅니다. 이 무주화상이. 그리자마자 바로 인사를 드리고 그 길로 길을 떠나려 했으나 노화상과 여러 선사 대덕들이 애써서 만류하고는 이 사람은 참된 법의 큰 기틀을 가진 동양이다 라면서 절대 놓아주지 않았다. 안 놓아줘요. 이 사람이 떠나려고 바로 이제 딴 길로 또 어느 선지식이 큰 선지식이 있나 하고 또 떠나보려고 한다고 하니까는 가려고 하니까는 그 모두 대중들이 목각에 붙들어요. 그리고는 바로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혀주고 했다.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뭐 비로소 거기서 출발을 이제 무주화상이 합니다. 천보 팔제에 구개하고 비로소 개를 받고 이 말이죠. 변사 노화상의 향 오대산 청량사 경이라 개설 도차산 명화상 종류 신해화상의 이 적지하의향 역부주라. 뭐냐면은 천보 8년에 비로소 구족계를 계를 받고 바로 노화상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오대산 청량사로 가서 여름 한철을 지냈다. 도차산 명화상에 말미암은 바와 같이 신의 화상의 말 뜻을 전해 듣고 바로 의지를 알아차리고는 찾아가지는 않았다. 천보 구제에 9년 여름 말이죠. 천보 9년 여름을 하만 출산이라 여름을 지나서 하산하고 서경 장안으로 가서 안국사와 숭성사를 왕래하였다. 또 천보 10년에 서경에서 북경주로 가서 하라산이라는 산에서 2년을 머물렀다. 어느 날 상인 조계가 인사를 올리며 물었다. 장사하는 상인이 이제 조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사를 올리며 물었다. 하상께서는 금남에 가셨는지요? 김하상을 아십니까? 김하상은 이제 무상선사를 말하는 겁니다. 김하상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상의 모습이 김하상과 똑같습니다. 콧마루 위에 사마귀가 있는 것과 얼굴 모습이 이곳의 하상과 닮았습니다. 금남에 있는 무상화상하고 닮았다 이겁니다. 다른 점이 하나도 없으니 응당 하신일 것입니다. 하상 문 조계하니 하상이 조계에게 말하였다. 거사 종 금남내라. 거사가 종남에서 왔으면 김하상은 무슨 가르침을 설하십니까? 무상선사가 김하상이라는 분은 무상선사 아닙니까? 무상선사는 무슨 법을 가르치십니까? 이제 무주가 묻습니다. 그 조계라고 하는 상인한테 조계가 그 상인이 대답을 합니다. 설 무억 무렴 망망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떠올리지 말라. 생각 무념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망상된 생각을 짓지 말라는 걸로 설해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받고 인사드리자 김하상께서 말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부모님이 집에 계시기에 인사드리고 돌아가 모시고자 합니다. 하니까는 이제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면 한이 트일 것이다. 그대 부모님이 계신 것을 보았는가?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주네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하상께 이야기를 올리고자 합니다. 설하는 걸 듣고 이야기를 듣고는 하련히 확 트였고 여홍 기마상 상견이라 멀리서 무상하상 기마상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었고 하라산을 떠나 영주로 가고자 통행문서를 신청하고는 금남에 가서 기마상을 뵙고자 하였다. 끝내는 보루 되었고 나중에는 요사왕마저 놓아주지 않았다. 왕이 안 놔주네요. 대덕인 사하상과 변제율사 및 해장율사라는 스님 등이 여러 대덕들도 가도록 그분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다 붙더네요. 지덕 이제 시월에 이제 당 숙종입니다. 이제 당 숙종으로 넘어오네요. 현종에서 연호 756년에서 758년 2년 시월이 되자 북영주를 떠나 정원성과 풍령으로 향했으니 군사인 양함장이 통행문서를 처리해 주기 때문이었다. 군사는 애써 만류하면서 하상에게 물었다. 그 군사가 묻네요. 왜 자꾸 그래 가려고 하느냐고 어려운 이 통행증을 자꾸 끊어가지고 왜 자꾸 가느냐고 그러니까 불법이 당체 금남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 무상하상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거냐 불법이. 왜 자꾸 그것만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시 이곳에도 불법이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만약 저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라면 무슨 이유로 자꾸 그 통행증 어려운 걸 끊어가지고 그래 가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자꾸 이제 묻지요? 가고자 합니까? 하니까는 화상이 답하였다. 만약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본다면 불법은 일체 장소에 두루 퍼져 있을 것입니다. 나 이 무주 자기 자신은 말이죠. 아직 공부 중에 있고 나는 선지식은 금남에 있습니다. 때문에 멀리서 군사를 이렇게 가고자 하여 통행증 끊으려고 그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제 그 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가 군사라는 대장한테 내가 여기 찾아온 거는 나는 아직 공부에 다 해마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다 해마쳤다면야 우주 법계 전체대로 불법이고 다 모든 것이 성품 아닌 것이고 불법인데 그렇다고 말은 그러하나 나는 아직 그래 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공부 중에 있는 사람이니 내가 그 선지식을 찾아가서 바로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분명히 점검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행증을 끊어달라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군사가 묻네요. 도대체 그 선지식이 누굽니까? 그 무주화상이 그러네요. 바로 무상 선사입니다. 무상 하상입니다. 속성은 김씨, 경주 김씨고요. 나 누구나 사람들이 보면 그분을 보면 다 감화를 받는다 이야. 군사정의 변출행문이라. 군사 그 대장이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고는 바로 통행증 문서를 끊어 주었다. 통과하시오. 언제 가라고. 통행증 문서를
끊어주었다. 화상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여 봉상에 이르자 다시 여러 대덕들이 애써 말리며 보내주지 않았으나 또한 거기에 머물지는 않았다. 다시 태백산으로 길을 잡고 태백산에서 머물며 여러 반철을 지냈다. 그 먼 곳을 가다니까 뭐 그냥 그 단참에 걸어가는데 뭐 이게 뭐 금방 그래 그걸 뭐 수천리 길을 금방 갈 수 있나? 가다가 한철 살고 가다가 또 어느 절에서 또 한철 살고 또 어느 절에 가다가 한철 살고 거기서 또 공부하다가 한철 지내고 나서 또 걸어가고 계속 그래 가는 것이지요. 또 세수곡으로 길을 잡고 가서 거기서 또 한철 지내고 나와 또 남양주에 이르러서 또 거기서 한철 지내고 여러 곳 가는 곳마다 성녀들이 아이고 그만하면 되시지 뭘 우리가 보니 대단히 법을 갖추신 것 같으신데 뭘 자꾸 가려고 합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자격을 갖춘 지 안 갖춘 지는 그 선사를 만나서 전금을 받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걸 가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길을 떠납니다. 여러 성녀무리들이 애써 만류하였으나 머물지 않았다. 근 원년 2년 정월에 이제 그는 당 숙종 두 번째 연호입니다. 성도부 정천사에 도착하였다. 이제 비로소 성도부 정천사라는 데를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였다. 안근 선사를 만나서 거기 가서 이제 정천사에 안근이라는 선사가 있는데 그 안근 선사를 만나서 기마상에게 인사를 드렸다. 거기 가서 이제 그 무상 선사가 기마상이 그 있네요. 이제 그냥 인사를 드렸다. 화상이 보고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무상선사 기뻐하고는 아주 기뻐하면서 흔연히 맞이해 주는구만요. 그러니까는 안근선사를 보내어 밑에 안근선사를 보내가지고 책임자로 저 지금은 무주를 저의 책임자로 맡기라. 그래 이제 그 명을 하네요. 책임자로 삼고 종류 밑에 방에 머물게 하도록 하였다. 때는 마침 수계를 하는 날이어서 그날 개설하는 날이네요. 가니까 마침 개를 설하는 날이어서 밤에 대중들을 따라 수계를 받았다. 그 개를 설하는데 하루 뭐 몇 시간 하는 게 아니고 3일 낮과 3일 밤을 지새면서 개를 설하네요. 아, 대단히 3일 낮과 3일 밤을 지내면서 그 무상선사 김화상이 매일 대중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큰 소리로 말하네요. 대중한테 무주선사가 들어보니 그렇다 이 말이죠. 이제 무엇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냐? 큰 소리로 대중한테 개를 설하면서 무엇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오래 있을수록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여기 오래 있을수록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대중한테 큰 소리로 주변에서 친히 모시는 제자들이 이상하다. 왜 저 무상선사 김화상이 자꾸 저 말을 하지? 그 이상하다 이요. 그럼 친히 주변에서 옆에서 모시는 제자들이 개의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김화상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시는 걸까? 이상하다. 개를 설하고는 그런 말할 필요 없는 말인데 무엇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냐? 올해 스스로 무슨 여기 이익이 있겠느냐? 이름이 자꾸 말을 한다 이거죠. 무주화상이 말없이 산으로 들어가자
나중에 기마상이 회상하였다. 뭐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인가? 또 이래요. 공상자가 말씀을 올렸다. 상자들이 서로 알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만나면 피차 간에 누군 줄 알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상 향하 조설이라 무주 화상이 예조를 향하여 말하였다. 나는 비록 이곳에서도 매번 언제나 김화상과 함께 마주하고 있다. 김화상이 무상선사가 왜, 무엇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대중들한테 갑자기 자꾸 그 말 하니까 대중들이 그 뜬금없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뭐 저 말을 왜 우리한테 자꾸 하지? 근데 그거는 알고 본 게 무주한테 메시지를 전해주는 소식이에요, 그게. 무주는 알아듣는다, 이기라. 무상선사께서 자기한테 산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 전해주는 말을 무주선사는 알아듣는다, 이거요. 그게 이신전심 아니겠어? 그 많은 대중이 그걸 못 알아듣는데 그 한 사람은 알아듣는다, 이거요. 무주가 그 말을 알아들어. 듣고 산으로 들어가지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간 뒤에는 또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오지 않느냐? 또 김화상이 무엇 때문에 오지 않느냐? 자꾸 그래. 자꾸 그 대중한테 그러니 대중들은 오, 우리 뭐 산에 들어가겠다가 언젠 또 뭐 오지 않느냐고 우리 뭐 우리가 뭐 산에 들어간 일도 없는데 우리 보고 왜 오지 않느냐고 그러니 그 좀 요새 지 노망을 했는가 뭐 좀 치맥기가 왔나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요 이거는 이제 무주한테 전해주는 소식이라 이제 왜 들어갔으면 나한테 다시 와서 전법을 받지 왜 안 나오느냐 이 말이거든 그게 그래 그렇게 말하는 그것에서 밀밀히 그걸 밀밀이라고 그래 비밀히 드러내미 말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지가 밀밀히 전해주는 말이 있다 밀밀히 비밀히로 전해주는 말을 무주는 알아듣는다기라. 그 이제 대중들이 무주한테 가서 그런 거라요. 아, 그 신님 이상합니다. 무주화상이 왜 그러냐. 아, 그 산에 우리 보다 왜 안 들어가냐 놓고는 지금 와서는 또 왜 안 오느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산에 들어온 일도 없는데 우리 보고 왜 안 오냐고 자꾸 묻습니다. 무주화상이 아, 그러냐. 나는 그에 대해서 알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아, 가서 전해드리라. 나는 여기에 있지만은 항상 무상, 기마상, 대선사를 항상 만나고 있다고 하라. 그래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은 항상 나는 언제나 틈이 없이 똑같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것이 똑같이 항상 만나 뵙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어라. 만약 서로 알고 싶지 않을진댄 대면하고 있더라도 천리나 된다. 내가 무상승사의 의지를 모른다면 그와 나는 천리나 그리야 멀다. 그러나 나는 그 무상선사와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없다. 자리가 없다. 자리가 따로 있고 멀리 거리가 멀리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맞지 뭐.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서로 모르면 같이 한 자리 있어도 천리나 거리가 멀다. 지금 무주선사 말이 이게.
무적선사 그러네. 같이 있어도 서로 천리가 그리 멀다. 거리가 멀어건. 내가 보태어서 그대를 위하여 하나의 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리라. 무적선사 그러네. 그 찾아오는 그 스님은 내 얘기 하나 해 주지. 내가 얘기 하나 해 주는데, 불석제일에 하삼월에 도리천이 마야부인 이설법 시 신북 육국왕급 일체 중생이 실계 억부라고 정령 대목걸령 주 도리천 청부라고 불광하 연부제시에 수보리 생석실 중하고 문불광하에 저욕 출신 자려문에 오되 아문세존설이 약제 삼매에 적견호하고 양내 종견 오색신하니 유화 이 길이요. 부처님께서 예전에 계시기를 여름 3개월에 도리천에 법회를 초청받아서 갔다. 부처님이 도리천에 법회를 하러 초청받아서 도리천궁에 올라가시는데 마야 부인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을 하고 있었다. 이때 16대국의 왕과 일체 중생들이 모두가 부처님을 그리워하여 거기는 하루가 지내는데 인간 세상은 석 달 열흘이 흘러가니 왕이나 모든 국민이 매일 부처님을 뵙다가 뵙지 못해가지고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마치고 이제 이 하계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대목련존자가 바루떼를 타고 부처님을 시제로 따라 올라갔다. 도리천에 가서 부처님을 청하도록 하였다. 부처님이 연부제 법문을 마치고 연부제로 내려왔을 때 수보리가 석실 안에 있다가 부처님이 내려오신다는 말을 듣고 바로 석실을 나오려다가 이제 모두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하늘에서 오늘 내려오신다 하니까는 막 모든 만 백성이 다 이제 부처님을 뵙겠다고 모두 구름같이 이제 궁으로 들어오는데 수보리, 금강경에 있는 수보리가 석실에 있다가 부처님이 도스토리청에 법문을 오신다는데 모두 인사하러 가야지요. 그럽니다. 수보리가 아 그래 아이고 나도 그럼 가야지 하고 이제 턱 일어나서 석실 문을 열고 나오다가 이 말이죠. 내려오신다는 말을 듣고 바로 석실을 나오려다가 스스로 수보리가 딱 생각을 하였다. 아 나는 듣기를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삼매에 들어 선정 삼매에 들었다면 바로 나를 만날지니라. 만약 찾아와서 나의 몸뚱아리 이 색신을 보더라도 무슨 이익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한 말이 있다. 그래서 수보리는 탁 나오다가 다시 들어갔다. 선전 중에 앉아 있었는데 이때 연하색 비구니가 5명을 지우려고 부처님을 칭인하려 하였다. 저 1200 제자 비구 신인 다 하고 그 다음에 비구니하고 그 다음에 거사님하고 그 다음에 보살님하고 이렇게 다 칭견하려면 와 언제까지 저 기다리지? 예의 안 되겠다. 그래 연하색 비구니가 전륜 성왕의 몸을 하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그냥 막 손설과 찰나에 그냥 부처님한테 먼저 달려가서 절을 또 했단 말입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그 부처님이 연하세가 너는 어째 차례를 그리 어기느냐? 그 부처님이 알아. 몸을 한번 변신해가지고 와도 알아. 왜 차례를 어기느냐? 너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빨리 달려와서 나를 봤다고 하나? 저 색신 나의 이 몸뚱아리는 봤겠지. 지금 300리 밖에 석실에서 수보리는 선정에 지금 있는데 그 수보리는 지금 나를 보고 있노라. 그 말이라. 나를 보고 있노라. 그래서 여러 대국의 왕과 용신 그리고 팔부 대중이 주위를 두르고 에워싸고 있었다. 어디로도 들어갈 길이 없자 연하색 비구니가 하신으로
대전륜 성왕의 몸으로 변하여 천명의 자식으로 주위를 두르자 용신 국왕들이 다 길을 열어주었다. 전부 다 그 연화색 비구니 신님이 그냥 그 가는데 일체가 다 길을 비켜줘다 전부 다. 여러 연화색 비구니와 도리어 본신으로 바꾸고는 세존 주위를 돌며 합장하고는 개성을 말하였다. 아초 견불이요 아초 예불이로다. 그러면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부처님을 배웠음이요 내가 처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했음이로다. 내가 연화색 비구니 신님이 전연송에 거룩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내가 처음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인사를 제일 먼저 드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왜 차례를 어기느냐. 네 아무리 제일 먼저 신통으로 변해서 나한테 쫓아와서 했지만은 나의 색신은 바뀌었지만은 저 302 밖에 석실에 있는 소보리는 선정 속에 있어서 나와 나를 지금 보고 있노라. 이렇게 이제 했는 그 말을 우주선사가 찾아온 그 스님에게 이 말을 하면서 그렇지 않느냐. 나도 지금 여기 있지만은 무상선사와 나는 같이 항상 만나보고 있노라. 라는 그걸 증거를 대가지고 말해주는 말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합시다.